청소기랑 일단 제가 드라이어 할 때는 괜찮은데 자기한테 드라이어 바람하면 싫어하고 멀리서도 해보고 했는데 잘 안 돼요. 근데 혼자 있으면 간식 주는데 거의 언니랑 같이 사니까 언니가 꾸미를 안고 아니면 방 안에 다른 방에 가둬두고 그 방 치우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. 엄청 쫓아다니네. 네, 엄청 쫓아다녀요. 한번 짖기도 하고 막 그래요. 그럴 수 있어요. 네. 난리 났는데 지금. 네. 왜 소리가 나서 그러나요? 아니요, 저기 움직이고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희 집 강아지들도 저게 민감해요. 일단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달려들어요. 무조건. 외부인에 대한 공격수도 있네요. 뭐 고민이 많네 이거. 네. 네. 아하 참. 나 그 귀에 뿌리는 건 그건 줄 알았어요. 아니네, 이게 더 제일 싫은 것 같아요. 외부인 보면. 일단 신발장에 들어오자마자 점프하면서 일단 손을 물려고 해요. 짖으면서. 손을 숨기면 이제 발을 물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. 이 강도가 갈수록 그러니까. 세지네. 아주 레스토랑에 데려다니길래 레스토랑에 있는 사람들과 문제인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. 여기 레스토랑은 아무 문제가 없고. 우리 고잉. 우리 고잉. 오빠 벌써 얼마 걸려 이게. 한 몇 명 거의 다 물렸어요. 사장님 빼고 다 물린. 네. 처음 이제 고용한 직원들. 는 무조건 저렇게 달려들면서 물려고 하고 총체적이네. 한 번씩 물려봐서 처음 만났을 때 저만 보면 엄청 심하게 짖고 물려고 하고 그랬었어. 지금은 이제 좀 친해진 지 한 달, 두 달 정도 돼가고 있고 그 전까지는 계속 심하게 짖고 물려고 하고 그래서. 그 전까지 좀 꼬미를 대하실 때 좀 조심스럽게 하셨겠어요? 피해 다녔어요. 그냥. 피해 다녔대, 어떡해. 네, 물린 적은 한 세네 번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아마 그 어렸을 때 본 두 명 빼고는 아마 한 번씩은 다 물려봤어요. 것 같아. 근데 보호자분이 되게 좀 미안해 하시겠다. 일단 출발할 때는 무조건 짖고요. 출발할 때랑 내릴 때 엄청 짖어요. 엄청 짖죠. 야 이거 지금 풀리면 너무 무서운데? 모른 채 하네요, 모른 채. 저렇게 짖는데 속으로 얼마나 무서울까 지금.